4.4kg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 홍콩 경기 박창민 선수도 경기 두 파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랜커 신장 168cm, 체중 61.1kg, 2.2회 대한민국 MMA 스토리 소속 박영준. 작은 거인이 자신의 첫 번째 승리를 노립니다. 박영준 선수입니다. 이에 맞설 레드 코너 신장 162cm, 체중 56.7kg, 오전 3승 2패 대한민국 거대 아세 주짓수 소속 팩트보이 박창빈. 2연승을 노리는 박창빈입니다. 자, 이 경기 MMA로 진행이 됩니다. 5분 2라운드로 함께하겠습니다. 주심의 백종원 심판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다섯 번째 경기 5분 2라운드 플라이크 매치 2003년생, 2004년생의 맞대결입니다. 황영준 선수가 개최량 실패로 인해서 각 라운드당 마이너스 1점 페널티를 안고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개최 실패이기 때문에 이 방영준 선수는 오늘 경기 무조건 승리, 그러니까 1라운드 TKO, KO 승리를 통해서 무조건 이 경기를 무승부로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압력은 받아야죠. 네. 반체급이 위인데 지금. 박창민 선수는 본인의 어드밴티지를 인정을 하고 본인이 한 체급 높은 사람을 상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케이지 중앙 쪽에는 방영준 선점하고 있고요. 앞손 먼저 견제해봤습니다. 박창민. 박창민 선수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네요. 좌우로 움직이면서 스텝을 밟아주고 있습니다. 바깥쪽 레그킥 앞손 방영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보고 있습니다. 방영준. 박창빈 사이드 스텝을 통해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케이지 쪽 등지고 있고요. 방영준의 압박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앞손 두 번. 자, 사이드 스텝 계속해서 밟아주고 있고요. 프런트 킥 하지만 약간의 슬립이 발생했습니다. 방영준. 오! 왼손 들어갑니다. 앞손 막아주면서 박창빈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모범생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깥쪽 레그킥 방영준. 앞손 뻗어봤습니다. 박창빈 원투 왼손까지. 자, 앞손 라이트 그리고 사이드 킥까지 방영준이었습니다. 조금 더 다채로운 공격을 가져가고 있는 방영준이고요. 박창빈 선수는 스텝을 통해서 상대의 거리를 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그킥 시도 박창빈. 인사이드 레그킥 한번 찰싹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들킥 박창빈. 자, 가드를 올리고 견고하게 들어갑니다. 박창빈의 왼손 다시 한번 레프트. 자, 왼손 응답해주고 있는 방영준. 무게중심 오! 자, 레그킥 강력하게 한번 들어갔습니다. 박창민 선수가 그래도 침착하게 보면서 좌우로 움직임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원투 방영준의 리치가 조금 더 긴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무게감도 조금 더 높다 보니까 더 소극적인 것 같긴 합니다. 스텝, 다양한 스텝을 통해서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박창빈. 경기 재개되면서 다시 압박을 가해보기 시작합니다. 방영준. 자, 바디 공격 레프트로 응수해줬습니다. 방영준 곧바로 킥캐치 시도해봤던 박창빈. 왼손 반칙 교차 앞손 빠르게 그리고 원투 박창빈. 방영준 선수의 의외성이 이렇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범생 박창빈 선수한테 숙제입니다. 로우킥 박영준 계속해서 상대에게 페인트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영준 앞손 빠르게 찔러 넣어봅니다.
라이트. 야, 들어갔습니다. 자, 케이지를 등지고 있는 박창빈. 압박을 가하고 있는 방영준. 자, 원투. 다시 한번 왼손 미들킥. 조금씩 달려 들어갑니다. 1라운드 이제 남은 시간 약 1분 10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왼손 터지는 박창빈. 자, 바디킥. 바디 공격을 넣어봤던 박창빈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바깥쪽 레그킥 잡아냈고 박창빈 따라 들어갔습니다. 자, 정말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요. 박창민 선수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장감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방영준 선수의 의외성이 어디서 작용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 모범적인 움직임으로 잘 응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마뱀처럼 유연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방영준. 라이트 그리고 바깥쪽 레그킥. 자, 왼손 던져봤던 방영준. 자, 박창빈의 태클 시도. 하이킥 들어갔어요. 자, 하이킥 들어갔어요. 데미지를 했습니다. 네. 자, 박창빈 그대로 잡아놓고 태클 시도. 테이크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1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박영준 선수가 조금 더 압박을 많이 가했습니다만 박창빈 선수가 한 체급 밑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전혀 그런 압박이 위협적이진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창빈 선수가 굉장히 움직임을 잘 해주면서 네. 그 마지막 특히 그 태클에 이은 하이킥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거북이처럼 등껍질을 들고 나왔듯이 이 가드를 올리고 상대에게 들어갔던 박창빈 선수였거든요. 가드가 네. 정말 견고했습니다. 네, 박영준 선수의 의외성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는데 네. 그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2전 2패 박영준 선수 2연패 흐름을 깨고 싶어 하고요. 박창빈 선수는 5전 3승 2패 오늘 경기 연승을 통해서 이 박영준 선수의 은퇴식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박창빈 예, 박창빈 선수 한 체급 차이를 극복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스트 플라이크 매치 2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KO만 되지 않으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역시나 KG를 선점하고 있는 방영준. 중앙에서 압박을 가해보고 있습니다. 자, 원투 박창빈. 자, 준비된 콤비네이션. 방영준의 압박. 스탠스를 바꿔주면서 상대에게 어려움을 선사했고요. 페인팅 동작 이후에 빠져나가는 박창빈. 다시 한번 전진 스텝 방영준. 야, 고등학교 3학년답지 않은 아주 침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이드 스텝을 통해서 KG 등지면서 빠져나옵니다. 자, 펀치 교차. 자, 왼손 깊숙하게 찔러 넣어봤습니다. 방영준. 오늘 경기 무조건 피니쉬를 해야 무승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피니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바디 이언 연타가 좋습니다. 자, 하지만 박창빈의 매집도 만만치 않고 가드도 견고합니다. 커버 이후에도 이렇게 반격을 위한 레퍼토리가 다양하게 자, 라이트! 달려들어가면서 라이트를 시전해봤습니다. 방영준. 하지만 견고하게 버텨내고 있는 박창빈. 자, 바디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박창빈 앞손 찔러 넣어보고 있는 방영준.
남은 시간 약 3분. 강영준의 압박 원투. 유연하게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영준 원투로 응해줍니다. 박창빈 앞손 찔러 넣어봅니다. 방영준. 박창빈 선수가 태클에서 이어지는 이 펀치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빙 계속해서 헤드 무빙. 자, 쉽지 않습니다. 박창빈 이어지는 연타에도 뭐 중심이 잘 잡혀 있어서 뭐 별 걱정은 없습니다. 앞손 찔러 넣어봤습니다. 박창빈. 박창빈 선수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방영준 선수도 계속 가운데를 선점해서 타격을 주고 있는데. 아우! 왼손 들어갔어요. 박창빈. 계속해서 카운터 어택으로 박창빈이 응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피니시가 필요한 방영준이고요. 아, 좀 얻어맞고 있습니다. 박창빈 안면을 많이 허용했고요. 바깥쪽 레그킥까지. 자, 왼손 박창빈의 카운터 어택. 자, 플라잉니. 그리고 케이지에서 돌아 나왔던 박창빈. 방영주 선수 펀치나 공격이 날카로운데도 불구하고 박창빈 선수가 따박따박 반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 남은 시간 약 1분. 한체급 밑에 있는 박창빈 선수가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단단한 가드와 좌우로 움직이는 움직임으로써 잘 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어택도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박창빈 선수도 쉽게 들어가고 있지는 못해요. 네, 맞습니다. 좀 묵직하게 또 잘 받아치기 때문에 부담이 되죠. 자, 점핑니 한번 시도해봤던 방영준. 자, 펀치 안타. 그리고 박창민의 카운터. 그리고 태클 시도. 굉장히 MMA적으로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탱크보이가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케이지를 등지고 있는 방영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백쪽. 백쪽 초크! 초크! 박창빈! 박창빈! 자, 초크! 자, 빠졌습니다. 아, 빠져나오는 방영준. 그리고 자, 누운 상태로 상대에게 파운딩 공격을 넣어보는 방영준. 하지만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이 경기 개최 실패로 인해서 방영준 선수가 한정승으로 가더라도 본인이 뭐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무조건 박창빈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예, 뭐 그런 핸디캡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 자체도 박창빈 선수가 다양한 수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우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블루코너 방영준 선수는 개최량이 10회. 자, 어떻게든 이 방영준 선수가 피니쉬를 통해서 경기를 무승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박창빈 선수의 맷집, 가드, 그리고 카운터 어택 이 3박자가 네,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네, 움직임이 그리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박창빈 네. 선수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초크가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아쉽죠. 배신 박우철 17대 20 레드, 배신 김원기 18대 20 레드, 배신 이정수 18대 20 레드, 3대 0으로 레드코너 박창빈 선수의 승리입니다. 박창빈 선수가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개최 실패가 아니었더라도 박창빈 선수가 너무나도 노련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어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영역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정말 한 체급 위에 있는 선수와 싸운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했는데 그 내용과 결과가 완벽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잘 파이팅을 보여줬습니다. 탱크보이 박창빈의 완벽한 만장일치 판정 승리입니다. 아무래도 닉네임을 자기 스스로 지은 것 같은데 아주 잘 어울립니다. 시원한가요? 아, 잘하네요.
마치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같은. 네. 네,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네. 뭐 한 체급 위에 있는 선수를 상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계자분들도 조금은 이 경기에 좀 만족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박창민 선수의 경기 내용에 대해서요. 예, 박창민 선수가 공방에 있어서 그 공격 방어의 형태를 아주 다양하게 네. 가져갔기 때문에 뭐 MMA적으로도 굉장히 교육적인 어떤 시합이 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창민 선수의 승리 인터뷰를 만나보시죠. 2연패 이후 오늘 경기는 또 2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MARC 이승재 대표님께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기 옆에 계시는 우리 관장님 그리고 우리 민욱이 삼촌 그리고 여기 또 온 우리 식구들 항상 그러니까 고맙게 이 선수가 생각하고 트래시 토크를 하는 거에 사랑합니다. 비해서 굉장히 귀여운 그런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나 무서워서 사실 제가 압력을 좀 넣었습니다. 누가 뒤에서 시켜서 했다고 네,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불리한 경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기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하기 전에 몸 풀 때는 좀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워낙 이제 감량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한 달 만에 20kg 빼고 이제 61kg로 이제 4kg 오버를 하셨는데 저는 쉽게 좀 완력이나 이런 게 좀 자신 있기 때문에 쉽게 풀어갈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네요. 밑집도 좋으시고 변칙적인 움직임이 있으니까 쉽게 못 들어가겠고 다음에 이제 또 경기를 한다면 좀 더 보강해서 더 나은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상대인 방영주 선수가 약간 변칙적인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기 초반에 조금 어려움을 좀 보이는 것 같았지만 중반 후반 갈수록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갑게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갑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멋있는 남자 우리 박찬빈 선수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 박찬빈 선수가 경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 나는 이걸 오늘 승리하고 꼭 말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힘차게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경기는 AFC에서 타이틀전 하고 싶습니다. 네, 비록 오늘 막 많은 걸 못 보여줬지만 제가 왼쪽은 무시무시하려 했죠. 아까 봤죠? 맞춰갖고 다운 시킨 거. 다음에는 그 맞춰갖고 KO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다음 경기에. 알겠습니다. 타이틀전인지 모르겠지만 꼭 타이틀전 결승전 올라가서 오늘 챔피언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할 말이 있으신 거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플라이급 체급에서는 한국에서 저랑 하면 제가 다 이길 자신 있어요. 이제 물론 이게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한번 가면 무너져요. 네. 알겠습니다. 참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우리 박창빈 선수였습니다. 네. 타이틀 전에까지 욕심을 내고 있는 박창빈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번째 경기는 박창빈 선수가 방영준 선수를 꺾었고요. 저희는 조금만 쉬었다가 준비된 일곱 번째 경기 백승대 선수와 막사 선수의 준비로 돌아오겠습니다.